최재영 목사가 쓴 책들입니다.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드린다는 최 목사의 메모와 2022년 7월 23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. 최 목사가 윤 대통령 자택에 있던 보안 관계자에게 양주와 함께 책을 건넸다는 날입니다. 윤 대통령 부부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 오늘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.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이 책들을 주웠다고 했습니다. 뉴스를 검색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 술을 주실 때 이거 같이 8권을 주셨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술을 주신 날에 같이 준 그거가 아닐까요? 이 책이 실제로 최 목사가 건넨 책이라면 최 목사가 선물을 전달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.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어제 9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선물을 건넨 최 목사가 제3자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자세히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. 우리가 오늘 낸 거는 명확히 진술을 내고 그가 누군지 어떤 직위를 청탁했는지 이런 것까지 얘기했는데 주요 관계자들을 조사한 검찰의 수사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향할 예정입니다. 명품백의 실물 확보를 비롯해 김 여사의 조사 방식 등을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. JTBC 연지원입니다.